모카인데요. 모카를 샀다고 공개 안 해요. 동생이 시켰어요. 일단 이거 쓰레기 같은 모카를 제가 꼭 리뷰해야 되나요? 그냥 하마이면 같죠? 그냥 하마이면 같죠? 그냥 베개로도 쓸수 있고 그냥 쓸데없는 인형 안아주는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 머리에 씌울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자, 배를 뻔뻔 배를 가르고 자, 배를 갈랐고 너무 잔인해서 이렇게 뒤집어 쓸수 있어요. 오. 자, 이걸 이용해서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이제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빰빰. 수술자 데려와. 짠짠. 이 떠더던. 사람이야. 못해. 뱃속에 뭔가 들어있는 거네. 아기야, 아기. 아기를 꺼내야 하네.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아니라, 이거 엄청 힘들게 가위로 메스로 가짜로 이렇게 칼로 했다고 하자. 자, 준비하시고. 힘들어. 이렇게 심각한 환자는 처음 봐. 이거 뚱뚱하군. 이런. 근데 왜 하마 뱃속에서 양이 나와?